일단 배치 상황으로 봤을 땐 참 좋은 배치거든요. 네. 근데 이 공을 이렇게 뒤돌려치기 길게를 선택을 하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노리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직접 치면 진짜 쉬운 공인데, 아, 쉬운 공이라고 표현 안 되겠군요. 편한 공인데. 네, 편한 공인데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좀 편한 공인데 뒤로 칠 때 일목적골 저렇게 크게 돌리면서 맞히는 그 상황에서 실수가 좀 나오거든요. 네. 팔라존 선수는 일단 직접 구사하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잘 맞춰냈습니다. 지는 법을 잊어먹었어요. 저런 건망증이면 환영할 만한데요. 진짜 지는 법을 잊어먹은 것 같아요. 전승이죠? 네. 저런 센스 있는 응원구를 만들어 오시는 분들도 참 열정이 대단합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자, 더블 쿠션이죠. 노란 공 왼쪽으로. 처음 출발해서 공수를 같이 노리겠다는 건데 공수를 노렸다기보다는 그냥 공격만 봤는데도 저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팔라존 선수가 정말 건망증이 되게 심하네요. 공을 놓치는 법을 까먹은 것 같아요. 이 공을 바로 쳐서 저렇게 간단하게 칠 수 있나요? 시작하자마자? 팔라존 선수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갑자기 그런 애드립이 나오는군요. 예. 네. 다 관중분의 덕입니다. 자, 다음 배치도 뒤돌려치기 상당히 예민한 두께예요. 또 너무 파고 들어가면 살짝 길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제 우려일 뿐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키스나는 것도 다 까먹었고. 와, 정말 완전체로 거듭나고 있는 팔라존 선수의 최근 경기력입니다. 현재 에버리지가 1.8대가 넘어요. 그렇죠. 네. 뭐 아직은 초반이니까 경기 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득점 성공률 자체가 이제 저희는 SSR로 표기를 하는데 득점 성공률 자체가 70%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죠. 정말 쉬운 공들도 70% 되기 힘든데. 네. 그리고 이번엔 뱅크샷. 코너 파고 들어서 자 걸렸어요. 이야, 시작하자마자 5점짜리 장타. 네, 정말 잘 치네요. 2세대 주자 중에서 팔라존 선수가 지금 현재 이번 시즌 보여주는 그 실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네. 미스터 매직이 뭐 사이그너 선수도 있겠지만 팔라존 선수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옆 돌리기 대회전. 코너를 향해서 그리고 맞는 뭐 맞은 다음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맞아들 이목적구를 향해 맞아 들어가는 그 코스까지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좀 얇게 먹거나 두껍게 먹거나도 아니고 예. 거진 뭐 절반 두께 이상으로 맞는 느낌으로 가죠. 최근의 그 기량으로만 보면 우리가 예전에 당구의 4대 천왕이라고 했던 그런 선수들이랑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네. 감히 그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건재일 캐스터 말씀처럼 나란히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같은 팀 리더인 최성원 선수도 나란히 올라가서 세계 랭킹 1위를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예. 대선수로 가는 참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팔라존 선수가 시작부터 6점 팀에게 필요한 점수의 절반을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4대 천왕 그 끄트머리에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이 산체스 선수죠. 네. 일단 간결하게 한 점 처리했고요. 아직은 적응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산체스 선수지만 팀리그와 개인투어를 병행을 한다는 점에서 그 적응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노력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해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산체스 선수가 분명히 약간은 자존심이 상한 상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경기력이 너무 안 나다 보니까 그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자 엄청 부단히 노력을 할 거거든요. 네. 네, 금방 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 돌리기로 간단하게 연속 득점. 정말 임팩트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공을 보내줬고요.
일목적구가 조금 덜 올라왔어요. 다만 밀어서 뒤돌려치기가 가능하고요. 아, 네. 이렇게 맞춰냅니다. 일목적구도 키스 안 나게 잘 처리했고 내공 컨트롤도 완벽했고 조금 전 공은 죽었다 깨어나도 길게 빠질 순 없는 상황이었나요? 죽었다 깨어나면은 아 그럼 빠질 수 있나요? 뭐 코너에 완벽하게 뭐 찝힌다던가 뭐 네. 어떤 확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분명히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낮은 확률이죠. 네. 길게 빠지는 확률은 자 대회전 자 뒤쪽 코너 공간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회전을 살짝 줄여주긴 했어요. 여기서는 별 문제 없고 점점 줄어드는 각도 잘 만들어졌죠. 네. 기가 막힌 컨트롤이 나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대회전 친 것 같지만 일목적구의 충격은 좀 덜하고 일목적구를 자연스럽게 돌려내면서 깊은 원쿠션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각도를 줄여줬어요. 네. 회전력 조절을 잘해줬고 속도 배합을 그만큼 잘해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컨트롤을 한 덕분에 일목적구였던 파란 공도 아주 좋은 자리에 가 있네요. 자, 여기서 산체 선수가 앞돌리기 선택을 안 하고 뱅크샷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 PBA 룰이다 보니까 뱅크샷 선택을 하는 거죠. 걸어치기로 근데 이렇게 뱅크샷을 해도 포지션을 만들어내죠. 네. 네. 앞돌리기를 쳐도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걸어치기를 쳐도 만들 수 있고 걸어치기를 하면 포지션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일목적구가 뒤돌려치기 형태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세울 수 있다는 걸 선수들은 다 압니다. 알기는 네. 알긴 아는데 저 힘 배합을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네. 자, 팔라존 선수와 똑같이 6점을 치고 팔라존 선수는 뒤로 돌려치기 놓쳤죠. 요것도 코너가 살짝 있긴 한데 자, 코너보다 오히려 짧은 쪽으로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네. 아 멋집니다. 코너 돌아나가는 씁쓸함을 맛보기 싫어서 확실하게 짧게 처리하는군요. 거기서 코너 돌아가는 씁쓸함이라는 단어가 참 어떻게 쉽게 나오죠? 그러게요. 네.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네. 네.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11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넉 점 남았어요. 자, 지금 매치 한 번의 고비가 왔습니다. 앞돌리기가 자연스러운 각도긴 한데 내공에 당점을 주기가 불안해요. 저렇게 큐각이 들리게 되면 생각보다 낮은 당점이 들어갈까봐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두께를 조금 얇게 구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얇게 구사했어요. 자, 방향 아주 좋아 보입니다. 설마 빠지진 않겠죠? 바로 맞으면서 8점. 제가 보기엔 팔라존 선수가 산체스 선수를 각성시킨 것 같아요. 네. 네, 좀 자극이 됐었을 것 같아요. 저 첫 6점이. 네. 선수라면 더군다나 고수의 반열에 올라 있는 선수라면 누구나 그런 호승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호승심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 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뒤로 돌려치기 하나 더 키스 안 났고 아 좋아요. 9연속 득점. 잘한 퍼펙트 나오겠는데요. 네. 당구 도사입니다. 또 산체스 선수하고 도사하고 좀 어울리나요? 글쎄요. 네. 도사보다는 이미 등선을 한 신선 쪽에 가까운 레벨이긴 한데 산체스 선수가 팀 리그에서 개인 성적 하이런은 7점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쓰고 있네요. 9점. 자, 옆돌리기를 키스를 빼면서 살짝 끌어주겠죠. 예민한 공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이죠? 예민해요. 네, 키스를 빼는 두께를 치면서 내공의 각도를 조금 길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건 많이 길었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길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조금 길게라는 게 뭐 어느 정도냐라고 표현을 한다면 정확한 원쿠션을 보내는 정도일 건데 네. 항상 당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적당히 끌어치는 거랑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얇게 끌어치는 거예요. 네. 얇게 적당히 끌어치는 거. 예. 지금 얇게 적당히 끌어쳐야 되는 상황이었죠. 하필이면 두 점밖에 안 남았는데 김봉철 선수. 자, 배치가 괜찮습니다. 시원하게 칠 수 있는 배치기. 오. 아. 생각보다 너무 두꺼웠나요? 두께는 저 두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투에서 갑자기 솟아오르지를 못했어요. 회전이 지금 재회전 쪽을 주고 있었다가 약간 역회전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두께가 이렇게 크게 잘못되진 않았거든요. 네. 맞는 순간에 팁이 약간 네. 오른쪽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황덕희 선수 두 점만 치면 자, 금방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오! 네, 걸렸어요. 위험했었는데 득점 네. 잘 됐습니다. 오, 박진감 넘치네요. 네. 물론 선수로서 나와서 막 11점 치고 15점 치고 그런 멋지긴 한데 인간적인 면만 생각하면 한 번 나와서 두 점 치고 경기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마무리 1점이 앞에서 예. 9점 친 것보다 더 강한 1점입니다. 네. 네.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마무리 1점이에요. 자, 다음은 없다는 듯 세트당 한 번씩 쓸 수 있는 타임아웃을 지금 씁니다. 자, 왼손이라도 수비를 노릴 수 있는 흰 공을 노리느냐,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파란 공을 노리느냐인데 자, 입사각을 살피고 왔고요. 뒤돌려치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입사각을 쟀다는 건 뒤돌려치기를 각도를 길게 만들어주겠다는 건데요. 코너에 너무 들어가버리면 각도가 좀 길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오, 이걸 아예 두껍게 같네요. 그리고 짧게 가도 들어갔으면 하고 쳐봤는데 아하하.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자신감 없게 돌아가고 있는 황덕희 선수. 네, 황덕희 선수가 입사각을 칠 땐 코너 쪽을 바라봤기 때문에 길게 치는 상황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타석에 들었었을 때 너무 길어질까봐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산체스 선수도 조금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팔라존 선수가 바로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 되돌아오기로 갑니다. 예. 포지션을 노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마지막 퍼져 주나요? 회전이 공의 움직임이 좀 둔해 보이는데 잊지가 못해요. 아, 예. 팔라존 선수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되돌리기는 실패.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이 공이 빠지면서 배치가 상당히 좀 잠길 뻔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난하게 원뱅크 넣어치기 형태가 딱 섰어요. 좀 레전드. 멀리 있기는 한데. 네. 원뱅크 넣어치기가 아주 좋게 섰습니다. 멀리 있는 건 큰 상관이 없을 정도로요. 상관은 있지만. 공 출발. 상관 있는데요. 상관 있네요. 예. 아, 이거는 산체스 선수가 아직 저렇게 원뱅크 넣어치기 형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안 쳐봤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배치들을 또 다른 형태로도 주저앉는데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하면서 앉을 수 있죠. 네. 그 산체스 선수 특징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포지션 만들어서 치는 공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냥 평범한 원뱅크나 투뱅크, 쓰리뱅크는 다 치겠지만 조금 간격이 멀다거나 이런 상황들에서는 아직까지는 PBA 그 룰에 조금 더 적응을 해야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네 명의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득점이 없었던 김봉철 선수가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포지션도 좋았고요. 배치 좋아요. 이거 정도면 한 방에 뒤로 돌려치기 연속 포지션으로 넉점 쏟아 부을 수 있나요? 김봉철 선수가 여유가 있다면 살짝 긴 각도를 형성하면서 포지션을 할 건데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목적구 두껍게 처리하는 걸로 위원님 말씀대로 두껍게 네. 처리를 했네요. 그러면서 일목적구 처리를 잘해줬어요. 저는 이거보다 네. 네. 김봉철 선수가 이거보다 좀 시원하게 득점 위주로 갈 줄 알았는데 여유가 있는 건가요? 네, 여유라기보단 실력이 있는 겁니다. 네, 여유는 별로 없지만 실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긴장감을 실력으로 누른 거군요. 네, 힘 배합을 잘해줬죠. 그리고 나서 앞돌리기냐 넣어치기냐인데 이 상황이면 무조건 넣어치기를 갈 것 같은데 두 점이면 넣어치기를 갈 법도 한데 근데 아직 석점 쳐야 되거든요. 네, 넣어치기가 키스가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비껴치기가 일단 확률은 확실히 좋기 때문에 비껴치기가 좀 더 좋긴 하거든요. 득점을만 노린다면 여기서 타임아웃 씁니다. 써야죠. 굉장히 떨리는데요. 네. 이미 앞에서 상대 팀이 한 점 남겨놓고 계속 긴장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덩달아 긴장도가 높아질 거거든요. 네. 넣어치기가 저 센터보다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원쿠션 지점, 일목적구의 원쿠션 지점이 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넣어치기를 칠 거면 얇게 끌어가거나 아예 두껍게 가야 돼요. 넣어치기. 자, 얇게 쳤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또 한 번 포지션까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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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들어왔네요. 10대 10 통점. 하늘에서 내려온 당구 실령 김봉철. 자, 지금 넣어치기 너무 잘 친 공이에요. 그렇죠. 네. 조금은 얇은 듯한 두께로 내공과 일목적구의 타이밍을 아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편한 두께 치면은 키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이 앞에 뒤로 돌려치기 공도 그렇고 이 공도 그렇고 그 긴장감을 실력으로 눌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김봉철 선수가 이번에 마무리하면 오늘 할 건 다 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자, 산체스 선수 너무 잘 치고도 짧게 노렸어요. 짧게 짧게 노렸어요. 자, 이번 시즌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가장 좋은 성적을 뽑아내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 휴먼셀스케어 레전드 다니엘 산체스 선수, 황득희 선수를 맞아서 1세트 멋지게 역전으로 따냅니다. 저렇게 뒤로 빠질 공간이 있을 때는 항상 짧게 노리는 게 확률이 한 3배는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제 승부 막바지라면. 그렇죠. 네. 내가 시원하게 칠 수 있고 짧게 갔을 때 리버스 핸드의 확률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택을 보여줬습니다.